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현재 전문가 ISF 박수범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로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다소 좀 뒷전으로 밀려 있었던, 하지만 우리가 꼭 풀어내야 할 부분이 기후 문제입니다. 기후, 이 숙제에 대해서 최근 각국의 관심이 약간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제조업 부분, 그러니까 철강이나 화학 부문에 있어서 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 자금 지원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얼마 전에 들렸습니다. 약간 좀 묻히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수홍 이사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뭐 바이든이 지금 나온 내용 보면 이제 제조업 쪽으로 온실가스를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60억 달러를 지금 현재 투입하겠다,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으로 얼마만큼의 이제 탄소 배출을 좀 줄일 수 있는지 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 좀 나온 내용들은 온실가스 배출의 25% 정도를 산업 부분에서 이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 부분들이 뭐 시중에 이제 돌아다니는 자동차, 자동차에 한 300만 대가 내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과 이제 맞먹는다라고 하는데, 뭐 그래서 지금 이제 25%를 좀 줄이면서 매년 1,400만 톤의 오염가스를 제거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이슈화가 좀 되지 않겠냐. 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라니뇨 현상이라든가 엘니뇨 현상을 통해서 지금 이제 기후가 엄청나게 좀 변화가 좀 돌변하는 변화가 좀 심각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 플로리다라든가 텍사스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돌풍이라든지 갑자기 태풍이, 허리케인이 갑자기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다음날 갑자기 허리케인이 또 발생해서 그야말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자연재해를 좀 일으키는 뭐 그런 돌발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뭐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탄소 포집이라든가 우리가 온실가스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탄소 포집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연료를 사용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 표면의 온도가 이제 상승시키는 하나의 또 그 역할을 하는 이제 특정 이제 기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온실가스라고 우리가 좀 표현을 하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제 탄소 포집이라든가 온실가스를 통해서 줄여 나가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들에게도 좀 영향을 좀 주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한번 좀 오늘 주제로 좀 키워드를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탄소 포집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그린 케미칼이라는 회사도 있고, 캠트로스라든가 그리고 뭐 에코바이오, 그리고 뭐 CNG 하이테크, 뭐 KC 코트렐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에코프로 HN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잠깐 에코프로 HN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에코프로 HN이 주가 움직임이 그나마 좀 단기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물론 최근 뭐 에코프로도 뭐 더 이상 주가가 밀리지 않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뭐 관련 주들의 움직임들이, 그룹사의 움직임도 좀 괜찮다 보니까 상승 추세를 좀 만드는 것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단기 상승 흐름도 좋고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지금 이제 7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한번 좀 뭐 에코프로 HN을 한번 대응해볼 만하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늘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것을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정부가 쓰겠다는 게 아니라 철강이나 화학 업체들이 친환경 연료를 쓴다든지 친환경 설비를 한다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아,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제조할 때 이제 공산품을 만들어낼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탄소 포집이라는 기술을 이용하듯, 아니면 뭐 온실가스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예, 기업 측에서도 자금 지원이 된다면은 아마도 친환경으로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코프로 HN을 또 접근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 오늘도 여김없이 봐야죠. 그런데 디램 가격 오랜만에 봅니다. 요즘 반도체 쪽은 사실 뭐 새로운 칩이 나왔다거나 계약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조금 더 민감한데요. 디램 가격을 보자면 2분기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기는 할 건데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디램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이 반도체주에 미칠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디램 가격을 뭐 전망하는 업체인 트렌드포스라고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망을 하기에는 디램 가격 상승세가 2분기에는 다소 좀 완만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20% 최고 20%까지 뭐 크게 상승을 했지만은 2분기에는 3에서 8% 정도 완만한 상승이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뭐 메이저 업체들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이쪽 공급사들 같은 경우는 재고를 줄이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예상만큼 빨리 재고가 정상 수준에 지금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HBM을 제외하면은 일반 D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 전망은 여전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불확실성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감산 기조를 좀 더 이어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되는 뭐 고가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주가 전망은 결국에는 뭐 D램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결국에는 HBM 테마를 가지고 오른 거기 때문에 상승세는 HBM 테마가 꺾이지 않으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역시 수급으로 본다면은 외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외인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매수가 계속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좀 갈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모습 보였는데 지금 여기서 뭐 계속 추가적으로 뭐 랠리가 계속 나온다기보다는 조금 등락이 좀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정을 좀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최소한 5일선이라든가 뭐 그런 정도까지 아니면 뭐 10일선이라든가 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주들 따라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 잡는 전략. 그리고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외국인 수급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슈 있었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다음으로는 우라늄 얘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 시간에도 3월 10일에 박수범 이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도 우라늄이 이 공급이 예상만큼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번에도 공급 부족 현상이 현실화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증시에서도 골라들어서 우라늄 관련된 종목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 딱 떠오르는 사실 관련된 종목분들은 없는데 이것이 우리 증시에 미칠 파급력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라늄 가격이 지금 3년 동안 3배나 올랐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올해만 하던 뭐 몇 개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인데 벌써 70%나 지금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만큼 지금 우라늄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는 6만 톤의 우라늄이 필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4만 톤밖에 지금 이제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4만 톤 역시 안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우라늄의 거의 43%를 카자흐스탄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쪽에서도 최근에 좀 생산량이 좀 줄고 있는 분위기예요.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카자흐스탄 이제 국영 기업인 카자톰프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이 회사에서 지금 이제 황산 같은 이제 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라늄 생산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신규 광산 건설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지금 이제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느 공급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우라늄 하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생각으로 전 세계 우라늄에 많은 또 공급을 하는 나라인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고 그에 따른 EU에서 경제적인 규제와 미국에서 경제적인 규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적인 러시아의 우라늄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역이용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좀 더 확보를 해 나가는 분위기죠. 아무래도 좀 러시아랑 또 우호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뭐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하고도 뭐 분위기가 괜찮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고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수출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도 지금 이제 좀 문제가 조금은 발생을 하고는 있어요. 아프리카 쪽에서도 지금 이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국가들이 좀 보게 되면, 두 국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전면 수출이 좀 중단됐다는 내용도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우량 가격이 지금도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련된 ETF 상품들도 지금 현재, CME 시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 아프리카 그 제가 좀 전에 얘기를 못했는데 그 니제르랑 이제 나미비아라는 이제 국가들입니다. 조금 약간 생소할 수 있는 국가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라늄을 지금 현재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전으로 인해서 수출을 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보면 이제 러시아로부터 좀 수입을 해왔던 부분들인데 러시아의 수입을 못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우라늄 광산을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뭐 그런 내용들도 나오는 흐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SMR 이제 소형 원전 모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우라늄이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입니다. 그런데 이 우라늄은 러시아에서 독점입니다. 100%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SMR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원료가 없어서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좀 빨리 끝나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길 좀 바라고 국내에서 수혜주라면 이제 딱히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원전 관련 주들 좀 봐야 되겠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뭐 한전 KPS라든가 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현대건설 이 정도를 봐야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의 80%를 현대건설이 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웨스팅하우스 미국 회사랑 3년 전에 계약을 해서 영업은 웨스팅하우스에서 하고 시공은 현대건설에서 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유럽이라든가 그리고 뭐 미국에서의 어떤 뭐 시공 현장 같은 경우에 거의 현대건설이 들어가서 시공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전주들은 원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가격 전가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피해주 수혜주가 좀 엇갈릴 거란 말이죠. 뭐 지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지금 뭐 원전의 우라늄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단독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수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국가적인 정부 차원에서 이제 공기업들이 대량으로 계약을 해서 이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기업들이고 비상장 회사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관련해서 원전인데요. 우라늄이 부족하다.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출발을 해서 그 원전 쪽 그리고 또 계속 파생해서 나가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원전 같은 경우는 또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 번 더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시장이 움직일 때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퍼즐을 좀 짜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잘 뻗어나가고 있는 방산입니다. 방산은 대체로 차트가 비슷하더라고요. 2월달 말에 고점을 넘긴 종목도 있고 꾸준히 오른 종목도 있고 대체로는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설비 투자를 해서 한 번 더 레벨업을 노린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최현재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지금 계속되는 방산업체들이 계속되는 수주로 인해서 결국에는 좀 증설을 좀 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에 좀 못 따르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생산력을 확대하면서 수요에 맞출 것으로 보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공 엔진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일단 창원 공장 증설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약 5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력을 확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폴란드 말레이시아의 FA-50 전투기를 자사 거를 지금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납품 기일을 좀 맞추기 위해서 역시 증설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설이 계속 증설을 하기로 한 것은 결국에는 증설을 하면은 매출이 확대가 될 것이고 수요도 추가적인 수요도
뭐 긍정적으로 업계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주도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실적 개선도 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한국항공우주 아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G넥슨 뭐 신고가 넘거나 신고가 근처에 다가가 있고 뭐 그런데 일단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21 이동 평균선에서 조정 받고 다시 뭐 21만 9천 원까지 오르고 22만 원 근처에 와 있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뭐 이동 평균선 보면서 뭐 좀 대응하시면 좀 될 것 같고, 역시 뭐 LIG 넥슨도 조금 조정 받고는 있지만은 역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아까 보시면은 21 이동 평균선에서 조정 받고 올라가는 거랑 지금 뭐 비슷한 양상이죠. 그렇게 본다면 전고점 테스트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저만 조금 이제 주가가 이제 부진한데 아무래도 수주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슨보다는 좀 못 미쳐서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단기 저점은 좀 확보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1 이동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좀 계속 좀 저항이 있어요. 그거 보고 한 번에 돌파보다는 몇 번에 걸쳐서 돌파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하고 한국항공우주가 제일 좀 못 올랐으니까 앞으로 좀 오를 여지는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방송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간 종목군들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체크포인트 마무리 짓겠고요.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박수범 이사님. 네, 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미용의료 기기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최근 좀 움직임이 너무나 좀 괜찮아서 비올입니다. 예, 비올을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 뭐 중국에서 동사가치면 이제 만든 제품 이제 실폼 X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고주파를 이용해서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겠다 주는 이제 그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판매 허가가 좀 떨어졌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 시장에서의 수출 물량도 좀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고 최근 뭐 중국 시장도 내수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이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이제 브라질인데 브라질에서 상당히 좀 수출 물량을 좀 보여줬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천 원대에 있던 주가가 지금 만 원대까지 거의 와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뭐 그런 부분들과 지금 미국 쪽에도 지금 현재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의 소비 1위 국가는 이제 미국이거든요. 미국, 브라질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 지금 중국까지 수출을 하게 된다면 비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 파이프라인이 좀 많아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좀 비올을 신고가 상승 랠리로 볼 게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등락폭이 좀 큽니다. 상승과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그 부분에 따른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많이 형성되는 모습들이죠. 평균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과거에 지금 현재 뭐 천 원대에서 만 원대까지 올라왔다.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새롭게 스타트를 만들어 나간다, 주가 흐름들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충분히 우리가 계속해서 공략해 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호가도 상당히 좀 강합니다. 5% 넘게 오름세 보여주면서 1920원에서 잡히는데요. 어제 하루 쉬니까 오늘도 에너지 좋습니다. 어떻게 접근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12,000원 좀 제시하고요. 공약은 이제 시초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조심조심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한 11,000원 근처 출발할 것 같은데 시초가 접근 전략에 12,000원 목표가 일단 목표 수익률은 좀 짧게 잡고요. 앞으로 도달을 하면 이 시간에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율 알아봤고요. 다음 최현주 전문가님. 네, 기아입니다. 기아는 뭐 다들 아시는 뭐 자동차 회사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기아가 강점이 현대차보다 영업이익률이 좋게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뭐 매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밸류 프로그램 뭐 수혜주다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한 뭐 주주 환원 기대감은 역시 계속 가지고 있다. 뭐 회사도 계속 배당을 확대하고 그러면서
뭐 일단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기아가 현대차보다는 SUV 판매량이 높아요. SUV 판매량이 전체 뭐 한 50% 이상, 거의 6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SUV 판매량이 높아가지고 믹스 개선에 의한 실적 증가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좀 빠졌다가, 배당락 이후에 주가 좀 빠졌다가 어제 뭐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서 지지선을 좀 확보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11만 2천 원에서 11만 3천 원 밴드 사이 지정해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만 8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입니다. 한 차례 이 배당락 이후에 흔들림이 나왔는데요. 오히려 접근할 만한 때다,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호가 구간은 현재 11만 5천 원에서 출발할 것 같은데, 시간 좀 지나는 거 보셔야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종가 수준에서 어제 종가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접근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